안녕하십니까. 롤랜드 아티스트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D27 모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SD카드의 데이터가 보이지 않을 경우, SD카드는 여러 형식의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이 TD27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사용 전에 TD27에서 SD카드를 꼭 포맷해야 합니다. TD27로 SD카드를 포맷하는 방법, SD카드 초기화, SD카드를 초기화 포맷합니다. 처음 본 기기에서 SD카드를 사용할 때는 SD카드를 포맷합시오. 단 SD카드를 초기화하면 SD카드 내에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SD카드를 TD27에 삽입합니다. 시스템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화면이 표시됩니다. 커서 버튼으로 SD카드를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 버튼으로 포맷을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F5 포맷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취소하려면 캔슬 버튼을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 버튼으로 OK를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SD카드가 초기화됩니다. MP3 웨이브 파일을 재생할 수 없을 경우 MP3 파일의 샘플링 주파수 비트레이트 웨이브 파일의 샘플링 주파수 비트수에 따라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D27에 맞는 MP3 웨이브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비트레이트가 높은 MP3 재생 속도를 높이면 느리게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AB 리피트 반복 구간 시간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MP3 파일 형식은 AB 반복 구간을 제대로 재생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웨이브 파일로 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오디오 파일이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엔 오디오 파일의 형식, 파일 이름, 확장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파일을 넣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오디오 파일이 저장된 폴더 위치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혹은 아주 많은 수의 오디오 파일을 한 폴더 안에 두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폴더의 오디오 파일은 200개 이하로 하시길 바랍니다. USB 문제. TD27을 PC와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USB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단선은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 USB 케이블이 너무 길 경우 데이터 전송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SB 오디오로 오디오를 전송하려면 USB 드라이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PC에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USB 2.0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USB 3.0 지원 케이블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USB 2.0과 호환되는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USB 3.0이더라도 2.0이 함께 지원되는 케이블이어야 합니다. 드라이버 모드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롤랜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는 벤더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 방법 따라 변경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TD27 모듈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